오케이. 그래서 나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많은 공들을 본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I see. 더는 필요 없고 그냥 many ball 하면 안 되고 많다 했으니까 many balls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다시 그리고 does 말고 do가 들어있는 문장이었습니다. I see many balls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는 many balls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Many balls. Many balls 뜻이 뭐니까? 많은 공들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이죠? 그렇죠. 무엇과 짝이죠? 오케이. 그러면 I는 U로 바뀔 거고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See가 보다니까 안에 두 들어있고 Do you see? 했네요. What do you see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오케이. 다음 표현. 그들은 그 공원에서 놉니까? 라는 표현은 뭐 그들은 논다가 뭐니까? 그렇죠. They play니까 뭐 완성하면 되겠네. 그들은 공원에서 놉니까? 그렇죠. Do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네, 마찬가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있던 둘을 이렇게 보내서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걔들이 공원에서 논다면, 애터파크에서 논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Yes, they? Yes, they play at the park고요. 그렇죠? 그래, 그들이 공원에서 논다니까 Yes, they play at the park. Play at the park 대신에 Yes, they do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Play at the park가 공원에서 놀다란 뜻이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그래, 그들은 공원에서 논다 그래도 되고 그래,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하다라는 말로 대신해도 되니까 yes, they do를 대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걔들이 공원에 놀지 않는다면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Yes, they do. No, they don't. 하다시로 물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우리가 그것을 5시에 마실 거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얘가 필요 없다? 그 이유는 드링크가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니까 비동사 필요 없고요. 이 안에 뭐 들어있다? 그래서 we drink. 오케이. 자, 마실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언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양념 뿌려야 될것 같지 않나요? 'You will drink at five.' 오케이. 얘는 어디 가고 없네요. 'We will drink it at five'라고 해야 되겠죠. 짧지만 중요합니다. 'We will drink it at five.' 우리가 그것을 5시에 마실 것이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We will drink it at five.' We will drink it at five. 얘는 뭐 대신 왔냐? 차 대신 왔죠. 마시는 차. 그 다음에 at five는 뜻이 뭐니까? 5시에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랑 짝을 잇는 게 있죠. 언제 5시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우리가 차를 몇 시에 언제 마실 건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언제 마실 건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그렇죠. when we drink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였습니다. when
We drink the tea. We will drink it at five.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he doesn't, 그렇죠? Like you. 그렇죠? He doesn't like you. 그는 너를 좋아한다는 뭐죠? 그는 너를 좋아. He, 그렇죠. Like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와서 he likes you. 그러면 아이고 문표 붙였는데. 그가 너를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he like you? 맞습니까? 자, like가 하다시라는 걸 알고 그 안에 do 또는 does가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not을 집어넣거나 묻는 문장 만들 때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부엌에 있다. You? 너는 부엌에 있다. You? 네? 인사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나는 부엌에 있다. 인더 키친. 선생님이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본 적이 없어. You is in the kitchen? 자, 어떤 녀석이 이다란 뜻이나 있다란 뜻으로 쓰인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지? 오케이, 월요일 날도 이 설명을 했는데 그치? 어떤 녀석이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데 걔가 누구였더라? 아니었나요? 응? 응? 비동사죠? 비동사 종류가 뭐가 있어요? 응? M is R가 순서는 보통 am, is, are 이렇게 얘기하죠. am, is, are가 비동사인데 선생님이 you가 is라고 쓰는 건 처음 봤어. 네가 있다. 네가 있다. 어디에? in the kitchen. 이렇게 하면 되죠. you is in the kitchen. 어디 있습니까? you는 is랑 사용해요? are랑 사용해요? 선생님, you is는 본 적이 없어. 항상 you are라고 얘기했지. 오케이, 너는 부엌에 있다? You are in the kitchen. You are in the kitchen. 그럼 너는 부엌에 없다는? 너는 부엌에 있니? You aren't in the kitchen. 너는 부엌에 있니? Are you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are you in the kitchen이라고 물었는데 부엌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Are you in the kitchen? 이라고 물었는데. 그래, 나는 있다. 그래, 너 부엌에 있니? 라고 이렇게 물었잖아. Are you in the kitchen? 이라고 물었잖아. Are you in the kitchen? You are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니까. Are you in the kitchen? 그랬는데 부엌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are? I가 are랑 같이 사용합니까? P동사 am, is, are 왜세 가지가 있어? 같이 쓰는 애들이 다르니까. 뜻은 똑같지만. Yes, I am in the kitchen. 부엌에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No, I'm not in the kitchen. 오케이, 비동사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 비동사에 대해서 방금 새롭게 알게 된거 뭐가 있을까요, 지우가? 비동사는 종류가 뭐가 있고, am, is, are가 있고, 그 다음에 뜻은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있다? 이다나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으로 쓰인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가요. I go to school. 그렇죠. I go to school by bus. 안 되겠죠.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네요. 아까 앞에는 비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I go to school by bus. by bus의 뜻이 뭡니까? 버스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물어볼 때는 yes, you로 바뀔 거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무슨 뜻이니까? 학교로란 뜻이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학교로 버스 타고 가요.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에 따라서 자를 수 있다 그랬죠. 누가 다, 영어에 누가 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 선생님이 여기 안 자른 이유가, 이게 한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어놓고, 얘도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버스고,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었더라?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뭐랑 짝을 이룹니까? 응? 어디 간다고? 학교 간다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얘랑 짝을 잘 이루.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이게 영어로 뭔지 몰라요? 뭔데요? 몰라요? 이거 아니에요?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너 어디 가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로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상대방은 너는 버스 타고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너 버스 타고 어디 가니? 그랬더니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이러구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ere? 똑같죠. Do you go 되는 건 그냥 얘만 where 만들어서 앞으로 보냈죠. Where do you go? 그다음 by bus 하면 너 버스 타고 어디 가니가 되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오늘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아 그래 그런 건 많지 않아. 너는 coward. 오케이, coward 뜻이 뭐죠? 뭐? 공부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겉만은이죠, 겉만은. 그럼 무슨 시예요? 근데 얘가 도대체 왜 있지? 이게 무슨 하다십니까? 겉만 탑니까? 이상하죠. 자, doesn't가 올지, 뭐가 올지는. 무슨 단어가 무슨 시냐에 따라서 영어는 달라진다라는 거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떨 때 am, are, is를 쓰고 어떨 때 do, does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고 어떨 때
양념이 들어가고. 그럼 그는 겉만 타는 뭘까요? 이 coward. 그가 겉만 타. 이게 무슨 시죠? 이렇게 해야지 겉만 타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겉만치 않다는 he is coward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not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때도 있고 do나 does랑 합쳐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겉만치 않다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yes, he is not coward지 무슨 he doesn't coward입니까? coward가 무슨 하다시라서 이 안에 뭐 그가 겉만타가 뭐 he car words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하다시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뭐가 다르다는 걸 알고 뭐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겉만치 않다. Yes, he is not coward. Yes, he is not coward. 그러면 그는 용감하니?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럼 그는 용감하니는 뭐였더라? 여기. 오케이, coward? coward는 겉만인데 이거는 그는 겉만니? 그랬는데 yes 했으면 겉만타고 했죠. 그럼 여기는 그는 겉만니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는 용감하니? 그랬더니 그래 용감하고 겉만치는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coward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그래. 그럼 그는 용감하니라고 물었더니 그래 용감해 겉만치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Is he brav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비동사 나올 때마다 하다시는 잘하고 있는데 비동사 나올 때마다 뭔가가 옛날에 해서 그런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책을 읽니? 라는 표현. 뭐 바로 해볼래요? 너는 그 책을 읽는다부터 만들어 볼래요? 응? 읽는다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읽는다부터 만들어 보네. 너는 읽는다. You read. read가 하다시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너는 읽니? 그러면 문장 완성. Do you read the book? Do you read the book?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읽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더 보기 귀찮으니까 Yes, I read it. 근데 얘 대신에 뭘쓸수 있지 않나? Yes, I do. 이거 하다시잖아. 그것을 읽다. 그러면 그래, 나는 한다라고 하면 되니까 Yes, I do. 만약에 읽지 않는다면 No, I don't. 했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제 묻고 답할 때 대답하는 말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Do you? 라고 물었을 때 Yes, I do. No, I don't. Does he? 라고 물었을 땐 Yes, he does. No, he doesn't.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가 간다. He goes. 하면 되죠. 하다시. 그가 가지 않는다. 그가 가니? 그런 건 하다시 할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물좀 마시고 있는 중이야. I drink some water. 자, 마시는 중이라는데. I drinking some water.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drink는 무슨 뜻이고, 마시다 라는 뜻이고, 모든 하다시에 ing 붙일 수가 있는데, drinking 되면 무슨 뜻이다? 어? 마시는 중이다야 마시는 중인이야 그러면 무슨 씨야 그러면 이게 누가 다가 된 겁니까 오케이 그렇죠 비동사 넣어야 될때 어떨 때 넣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 배웠어요
됐습니까? 하다시가 아닌 녀석을 하다시 만들어줄 때 쓰는 게, 마,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두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있다예요, 이다예요? 마시는 중이다. I am drinking some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뭐 기억이 까마득해졌나봐요. 자, 그러면 some water는 약간의 물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룹니까? 무엇과 짝을 이루죠? 그럼 얘는 you로 바뀔 거고. 그러면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넌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그렇죠. What are you drinking? 비동사가 들어있는 표현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거가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거 중에서 까먹었는 거 다시 선생님이 다시 많이 설명해 줬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도 주의하면서 말하기 문장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